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목회 사업의 마지막이 되어갈 때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고별의 말을 남기면서 봉사의 법을 따르는 삶이 복이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깨달음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대로 경험해야 하는 일이 바로 모든 봉사는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고 자녀를 살리는 일이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봉사를 하도록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의 참된 목적은 봉사에 있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일꾼이셨으며 그분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봉사의 법칙, 곧 하나님과 저들의 동포에 대한 봉사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봉사의 법을 따르면 이것으로 하나님과 사람들과 연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떨어진 것 같은 상실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답하지 않는 것 같은 불안함은 우리들의 삶에서 봉사의 법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봉사의 법을 따르면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은 확신을 가지게 되고 실제적으로 삶이 하나님의 향기와 생명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회복과 연결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봉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원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